너뿐이다. 트로트. 예. 이충훈 김세아의 2시엔 놀자. 달라진 하늘 보면서 이번 한 주는 제대로 봄날을 좀 즐겨보겠구나 싶었는데 네네. 이게 뭔가요? 왜요? 아, 바람 불고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또 봄 오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또 날씨가 굳어야 네. 정말 우리가 또 진정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아, 그럼 안 오지도 않아요? 오늘 이런 날씨? 이런 날씨요? 어차피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전조 증상이라고 전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철학적이죠. 깊이가 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긍정남이 됐어요? 어제 책 읽었어요. 아, 네, 오랜만에. 책이 역시 사람을 네. 변화시키는군요. 반페이지만 읽어도 이 정도 됩니다. 이야, 정말 반페이지면 어딥니까? 네, 저 어제 보려고 책을 열었다가 잤는데 바로. 그런 수면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불면증 고쳤네요. 아니, 아니 분명 네.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자꾸 깨어나요. 왜 깨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책 이름이 혹시 깨어나라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유독 네. 그런 책을 고르긴 해요. 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있고 예, 웃음이 가득한 방송을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날씨는 이렇지만 네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 네. 어느 날보다도 화창한 기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두 분이 오셨거든요. 네, 저희가 잠시 뒤에 참여 방법 듣고 나서 여러분들을 네.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만나요. 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청춘 남녀를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저 지금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어요. 네네네. 7번 국도 따라 전국의 여심을 흔드는 남자. 제목은 못난이, 현실은 애교의 끝판왕인 여자. 보조개 매력남, 콧소리 매력녀, 그들이 찾아왔다. 라디오 닷컴. 아이고. 어제 좋은 거 먹었나 봐요, 중훈 씨. 아, 예. 어제 보약 먹고 왔습니다. 힘이 넘쳐요. 티가 나네요. 네. 네. 자, 일단 인사를 좀 한 분 한 분 해 보시기로 하죠. 예. 네. 일단 레이디 인 포스트기 때문에 네. 양양 씨부터 하겠습니다. 아, 영어가 발음이 기가 막힙니다. 네. 역시 4년제 나온 아나운서랑 네. 달라요. 레이디 인 포스트. 예. 네. 레이디 인 포스트. 우리 양양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달콤한 입술로 돌아온 달콤한 양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양양 씨죠. 네. MBC에는 좀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네. 특히 여기 2시에 네. 정말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네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이 넘치시는데 네. 어우,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우, 거울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아니, 근데 세아 씨는 네. 실물이 100만 배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저 시력도 좋으시네요. 야. 아, TV가 얼마나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아니요, 진짜. 무슨 소리예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요? 네. 네. 우리 장민호 씨. 네, 아유, 봄 기운 가득 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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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김세아 씨. 네. 아, 여성 게스트 소개할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반응이? 네? 아니 또 우리 네. 또 여성 게스트 소개할 때는 네. 서로 미모칭 찬만하던 그러니까 서로가 동성이 네. 서로 간에 미모 칭찬하고 네. 이런 거 칭찬하는 거 안 친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경계하고 있다는 건 얘기죠. 그렇진 않고 네. 아무래도 또 이성에게 좀 더 호의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야 네. 좋죠. 네. 네. 김세아 씨가 장민호 씨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거든요. 네. 네. 맨날 충우 씨만 보다가 또 장민호 씨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비교됩니까? 네? 비교돼요? 뭐가 얘기... 달라요, 제가 장민호 씨랑. 아,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 뭐가 다른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두 네. 오늘 다 말 못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한두 가지여야지. 인정. 네. 아니, 근데 오늘 장민호 씨는 진짜 대단한 네. 게 네. 지금 팬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야, 지금 네. 군단이 왔어요. 군단이. 현장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저런 네. 군단과 저런 플랜카드는 제가 그 김연아 선수 소치 올림픽 때 이후로 이런 정도의 그 플랜카드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아, 뭐, 너무 감사해요. 뭐 서울, 야. 부산, 대전, 수원, 전주 전국 8도에서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야, 로비에서 이렇게 또 도시락을 드시면서 네네. 감동입니다. MBC 사원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먹을 건 없어요. 어쩐지 그 지킴이 네. 분께서 네. 저를 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1층 보안관님께서 네. 보안관님께서 네. 저를 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야, 근데 네. 정말 팬분들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그 특공대거든요. 네. 민호 특공대인데요. 네. 줄여서 이제 민트. 민트. 제가 오늘 민트 타임 입고 왔잖아요. 어머 아~ 진짜. 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팬분들은. 정치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뭐 아니 비슷해요? 이 정도의 인기면은 출마하셔도 예, 당선 되실 것 같네요. 아유 저는 뭐 나중에. 하실 마음이 있으시네.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나중에. 네. 네. 두 분은 좀 친하시죠? 저희는요. 네. 저희는 뭐 거의 형제예요. 아 진짜로? 네네. 그럼 자주 방송도 하고 이렇게 또 사석에서도 자주 이렇게 만나고 그래요? 워낙 이제 오빠랑 그러니까 선배님이랑 뵌 지 오래돼가지고 네네. 어 뭐 우리가 얼만큼 친한지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아 그 정도 어떤 그런 뭐 그 친하다는 얘기보다는 네네. 그냥 목욕탕만 같이 안 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얼마나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짜장 짬뽕 하나 아니, 둘 그런 셋 그런 거는 애인 사이나 하는 거죠. 아, 나 그런 거는 얘랑 맞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한번 해볼까요? 진짜 안 맞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어? 아! 어? 이거 뭔가요? 오,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그게 아니라 너 오늘 커밍아웃 하나요? 제 뒤쫓아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두 분 일을 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네, 정말 축하드려요. 결혼식 사진 제가 볼게요. 네. 아, 제가 정말 이렇게 오빠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민호 특공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안 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네. 저 양양 씨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네. 오빠 내가 오빠랑 좀 친해서 그래서 중간 중간에 좀 친한 척을 하는데 네. 우리 팬분들이 보기에 네. 본인을 밉게 보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식이 걱정을, 되죠. 네, 걱정을 하는데 저희 팬들은 양양 씨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마음이 또 태평양 같으셔서 맞대요, 맞대요. 지금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아, 마음이 좀 넉넉한 최고. 분들이네요. 물론 그러니까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그렇지만 꺾어지는 골목에서 기다리시는 분도 분명 있을 테지만 예, 오늘은 그런 분 말고 진짜 네, 넉넉하신 분들이 오셨네요. 양양 씨가 워낙에 서글서글하고 잘해요. 네. 아, 조만간 지금 선배님의 오빠를 끊을 생각이에요. 아. 네, 네, 네. 저기 네 번째 어머니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끼 네. 눈으로 지금 양양 씨를 바라보고 계신데 네, 아주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6276님께서 라디오로 들리는 민호님의 목소리가 너무 황홀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럼 네. 오늘 첫 곡을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죠. 네. 좋죠. 첫 곡 하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요? 네. 네 오늘 첫 곡은 남자는 말합니다를 들려드릴 텐데요. 장민호 씨를 잊게 한 맞아요. 그런 노래 아닙니까? 13년도에 발표를 했죠. 그쵸. 이 노래가. 사실 그 노래 듣고 그 노래 들고 네. 처음 이곳에 와가지고 맞아요. 막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노래가 됐는데 네. 보답으로 이 노래를 조금 빠르게 바꿔서 최근에 좀 빠르게 리믹스. 하고 있어요. 리믹스 버전. 리믹스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신나게 만들어봤어요. 아, 댄스 버전. 네네네. 흥겹게.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네. 세아 씨 보니까 의상 보니까 빠른 노래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반짝이가. 노래 자체 조명을. 네, 있어요. 예, 반짝이 네. 의상을 좀 입고 왔어요. 장민호 씨가 오늘 굉장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세아 씨가 한번 나서면 아니, 이거 말릴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좀 자체 수위 조절을 할게요. 아, 그래요? 우리 또 밖에 또 장민호 씨 팬분들 많기 때문에 네네. 예, 오늘은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장민호 씨의 남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댄스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부서진 평범버린 당신 여행가서 나뜻합니다 나라 사랑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지만 알아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까 내일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있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고맙고요. 감사해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저는 그 남자는 말합니다 원 버전도 아주 매력적인데 네. 아, 이 노래도 굉장히 신나고 좋네요. 네. 네. 일단 부르면서 제가 신나니까요. 아, 그러니까. 남자는 말합니다 한 5, 6년 부르면서 네네. 못했던 네. 이 저의 흥과 끼를 아~ 아니 근데 이 노래는 후배 가수 여러분들이 네. 이제 행사장에서 이 노래를 이렇게 빠르게 편곡해서 많이 부르려졌죠. 그래요. 제가 네. 제일 늦게 불렀어요 빠른 노래를. 아, 다른 분이 먼저 불러. 다른 가수들이 다 부르는데 네. 이 노래를 이제 뭐 메들리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품바님들 네. 많이 불러주시는데 저도 이제 좀 다르게 편곡을 해가지고 네. 시작했는데. 많이들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그 네. 원 버전보다는 그 변기 위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창법이 있어요. 뭐죠? 관략근 창법. 라라라라. 이 좀 쥐어짜는 요 창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아, 그래요? 예, 루이 암스트롱이 예. 갑자기 나왔어요. 여성에게서 루이 암스트롱이 나왔어요. 저는 네. 저는 이런 목소리를 네. 내는 표현을 변기 위에서 쥐어짜는 표현은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아, 되게 신선해요. 네. 올 때마다. 관략근 네. 창법이라고 있거든요. 관략근 창법. 예, 예. 조만간 심의에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네. 2219님께서는 네. 오늘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네. 민호 왕자님 반갑습니다. 예, 민호 씨를 만난 이후로 네. 저의 삶 자체가 핑크빛 물결입니다. 아, 제가 제일 그 보람찬 이런 멘트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수 그만두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남에게 무언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그럼요. 뭐, 아주 아주 맞아요. 매력적인 그 일이잖아요. 그 말 중에 제일 좋은 게 네. 저로 인해서. 인해서. 네. 큰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면. 책임감도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최근에 우울증 약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네. 민호님 노래 듣고 네. 그 약을 좀 줄이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약보다는 음악을 네. 통해서 치유가 되는 되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걸 또 느끼고.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사람을 살리는 가수 장민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프로필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양 씨부터 저희가 한번 프로필을 설명해 네. 드릴게요. 데뷔가 2009년이고요. 네, 그때는 네, 자수민이라는 이름으로 땡겨라는 트로트 곡으로 2년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수민 차 하는데 그 네네. 자수민 느낌이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수 박상철 씨를 만나서
양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또 시작하셨고요. 특이한 건 2009년에 전국 국악경연대회 민요 부문에서 3위를 또 차지합니다. 오. 예, 이때도 데뷔를 하셨는데 민요 부문에서도 또 전국 대회에서 상위를 또 타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7년 동안 통기타 가수로 라이브 카페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그때 뭐 장르를 아주 여러 가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록발라드, 뭐 벨리댄스 여러 장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벨리댄스를 했다고요? 이거, 네. 이거 어디서 찾으셨대요? 네. 무대에서는 노래를 처음 들은 하고 아,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치는데 제가 벨리댄스를 했다고요? 네, 아니, 작가님이 거의 국정원 수준으로 지금 맞아. 조사를 하거든요. 뒷조사를 사차차 하셨는데 네. 네. 영상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사실입니까? 아, 사실인데요. 네. 이렇게 좀 몰랐으면 했던 사실들을 다 캐내주셔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너무 감사하게. 네, 네. 네. 저희는 좀 이렇게 숨김없이 하는 거 네. 좋아하거든요. 일단 하나하나 네. 자수민이라는 이름을 왜 쓰신 겁니까? 아, 제가 언더 있을 때 데뷔하기 전에 네. 수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수민아 수민아 자수민아 막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별명처럼. 아. 별명. 그러다가 이제 데뷔를 했는데 네. 사장님이 그 이름을 들어보시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울려요. 자수민으로 네. 이제 데뷔를 한 거죠. 그때 땡겨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정말 야심차게 땡겨보려고 했는데 네. 못 땡겼어요 결국에.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데뷔하자마자 짠 하고 네. 바로 스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 네. 그랬는데 착각이었죠. 아니, 이름도 네. 너무 예쁘잖아요. 자수미. 뭐 둥글레 이런 것보다는 훨씬 옥수수 수염 이거보다 낫잖아요.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음 뭐 가수는 둥글레입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네. 어울리는데 네. 양양 씨하고는 좀 매치가 안 돼요. 네. 네. 다음 가수는 옥수수 수염입니다. 이런 것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네. 같잖아요. 두 조합은 정말 네. 어떻게 보면 둘의 케미. 아니 아나운서인데 네. 요즘 너무 개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니 근데 네. 개그 욕심 부리는데 네. 웃겨요. 네. 아 성공했네요. 네, 네, 네. 장민호 씨는 재밌다니까. 아, 가슴이 넉넉하네요. 네. 네. 경연대회 민요 부문 네. 3위. 요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트로트를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에 네. 민요를 배워야겠다 이제 했는데 갑자기 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준비도 나갔는데. 안 됐는데. 응, 네. 나갔는데. 털컥 상을 주시더라고요. 우와. 아니 그래도 실력이 네. 안 되는 사람을 3위 주진 않잖아요. 아, 그러게요. 왜 주셨을까? 그래서 지금 막 또 막 이렇게 시키시려고 이걸 괜히 다니까 아유, 다들 시키시는데 저희는 다른 방송처럼 막 뻔하게 시키고 그런 거 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할 때. 지금? 예, 지금이에요. 이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나 이걸 좀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어. 상 자, 괜히 받았어. 아니, 3위의 괜히 실력을 받았어. 좀 보여주세요. 아, 다 까먹었어요. 애타쳤구나. 어초동목 너를 아 잠시만요. 이거 요들송인가요? 한마디에서 몇 번을 깎나요? 아, 저는 임병수신 줄 알았어요. 네, 너무 꺾어가지고 한마디에서 35번을 꺾는 네. 이런 민요. 야 3위 받을 만하네요. 아이스크림 사랑이었습니까? 네.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어디 민요인가요 이게? 이거는 서도소리고요. 서도소리 네, 요즘에는 남도소리를 또 배우고 있어요. 남도소리 큐. 남도소리 하지 말자 시작. 그만하자. 남도소리가 또 깊이가 있잖아요. 셋 넷 어? 잠깐만요. 나 지금 남도 소리 배우고 있잖아. 뭐, 남도 소리는 생각이 네. 안 나. 어떡해. 아직은 쑥대머리 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되게 걸쭉한 소리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더 배운 다음에 올게요. 그래요. 네. 아, 요새 양양 요새 네. 저기 뭐야? 기억력이 좀 없긴 하더라고요. 아, 사실은 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저기 양양 씨 저랑 지금 나이가 비슷하신데 네.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 나이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있잖아 그 뭐지 그 네. 이걸 제일 많이 해요. 정신이 네. 다이어트 때문이 자연적인 아닙니다. 현상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네. 나이 때문인가요? 그럼요. 고기를 많이 드시죠. 양양 씨가 고기를, 고기를 돈 스파이크만큼 먹으니까. 진짜요? 다이어트의 돈 스파이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양양 씨의 노래도 한번 저희가 만나볼 텐데 일단 첫 번째 곡은 달콤한 입술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이 노래 네네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녹음한 지 지금 한 얼마 안 됐어요. 안 된 신곡을 네 바로 진짜 신곡이구나. 오늘 첫 방이에요. 이야. 아니 네. 이런 정도로 뜨끈뜨끈한 곡은 본인도 가사를 못 외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와 집중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기억력이. 아 제가 이래가지고. 오늘은 좀 가만히 있을게요. 그 전설 아십니까? 뭐요? 전주 MBC에서 첫 곡을 방송하게 되면
잘 됩니다. 와우! 남자는 말합니다. 대박! 맞아요. 여기 산 증인이 계시잖아요. 예. 네. 아, 정말요? 초대박을 또 하셨죠. 감사합니다. 아~ 섭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그 아닌 상황도 있긴 해요. 저도 여기서 곡을 냈거든요. 첫 곡을. 아, 정말요? 제 곡은 너무 몰라요. 6촌 이내 분들만 알고 계셔가지고. 아, 지금도 활동을 하고 그렇죠. 계시는 곡이 예. 있으신 거구나. 예? 그게 많이 안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여기라서 그나마. 여기에서 예, 많이 안 겁니다. 아, 양희 씨 노래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네. 오늘 첫 방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모니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네. 여러분 들어보시고 감상평을 솔직하게 좀 보내주세요. 샵에 1943, 우물정 194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양양 씨 사인 CD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양양 씨가 오늘 또 세아 씨가 도와주셔야죠. 저요? 네, 그럼요. 아유, 그럼 뭐. 첫 곡인데 양양 씨 마냥 네. 놀진 않아요. 제가 네. 웃음 참을 준비하시고요. 아, 2절부터는 제가 출동합니다. 네. 네. 첫 곡인데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나 지금 가사를 달콤한 입술 가겠습니다. 까먹어. 또 몰래 사랑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온통 그대 생각에 내 가슴이 울라 해요. 이별을 어쩔 줄 몰라. 하도 몰래 사랑에 사랑에 빠져버렸어. 잘 나왔는데. 아, 너무 좋죠. 아니, 목소리가 네. 정말 애간장을 녹입니다. 악기 좋은 거 쓰셨네요. 피리. 코피리. 그러니까. 네.
아, 신곡이 진짜 봄을 부르는 노래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뭔가 살랑살랑해요. 네, 봄에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랑에 금방 빠질 것만 같은 이 노래 부르면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자는으로 한참 활동을 했었잖아요. 여자는 할 때 제가 시집 가려고 우리 선배 박상철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곡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제가 외치면서 여자네들 불렀는데 결국에 시집 못 갔고요. 네. 어, 네. 그래서 이번에 달콤한 입술로 네. 조금 사랑의 바람을 좀 불어볼까 합니다. 아, 요거 네. 좋아요. 요거 좋아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여자는 곡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또 홍기가 꽉 찬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부르면 또 남자가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랬나 봐요. 네, 살랑살랑 해주면 어, 굉장히 여성여성하면서 좋고 작전을 바꿨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네. 네. 문자 메시지도 2104님께서 아 이래서 양양양양 하는 거군요 라고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주 또 극찬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 막 양양 씨 노래 너무 좋아요. 막 양양의 매력에 허우적됩니다. 양양님 간드러져요. 뭐 난립니다 지금. 지금은 양양 시대 하시면서 와.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양양 시대. 아니 근데 네. 진짜 양양 씨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강원도 양양 홍보대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아하. 군수님 바쁘셔가지고. 네. 바빠요. 봄철에 바빠요. 네, 맞아요. 군정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네. 좋은 소식 올 것 같아요. 자 오늘 장민호 씨와 양양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준비된 음악 코너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세상에. 그냥 부르는 노래는 없죠. 구구절절 사연 많은 나만의 최애곡. 사연과 함께 들어볼까요? 스토리 뮤직. 네. 네. 이 코너는 뭐 여러분들의 1등 공신이 되어준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애곡 네. 있으시죠? 네. 정말 좋아하는 노래. 장민호 씨 노래부터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좋아요. 드라마를 네. 준비를 하셨어요. 네. 네. 드라마라는 곡. 일단은 제 노래이기 때문에 네. 알잖는데 네. 남의 노래 부르기 싫고 네. 네. 내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네. 마음을 일단 갖고 왔었어요. 사연을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아, 네. 네. 아 사연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 네네. 네. 그 코너에 맞춰서 급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방송에 자연... 맞춰서 들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네.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네. 이 드라마라는 노래는 저한테 먼저 왔다가 네. 한 2년 정도 다른 가수가 부르지는 않고 2년 정도 다른데 이제 돌았어요. 돌았는데 사무실에서는 일단은 남자는 말합니다가 너무 분위기 있는 노래니 그 노래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그렇게 비슷한 노래만 찾았던 거예요. 분위기를 이어가자. 이어가자. 네. 네네. 색깔을 그래서 확실히 하자. 네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드라마라는 노래는 일단은 빠르기를 떠나서 노랫말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인생사가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런 비슷한 노래를 하고 싶은데 주위 어떤 분이 나 되게 좋은 노래를 하나 받았는데 예. 너 한번 그 노래 좀 들어볼래? 오. 그래서 온 게 다시 그 노래인 거예요. 아 다시 돌아왔군요. 네. 노래가 진짜 신기해요. 네. 네, 마치 연어처럼 진짜 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네. 양양 씨가 자기는 드라마라는 노래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노래를 받아서 네. 제가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아 그래요? 되돌아온 노래이기 때문에 애착이 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사말이 네. 가사말이 좀 저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울다 웃다 해봤고 그깟 돈 있다 없다 해봤고 산 넘어 또 산 쉽지만은 않지만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 속에 삶의 주인공이다. 아니 이런 거죠. 장민호 씨가 지금 네. 좋아할 만해요. 이게 20대 때 부를 때는 이 맛을 못 살릴 것 같아요. 그걸 모르지. 네. 그 세상을 모르니까. 근데 장민호 씨가 지금 부를 때가 된 거죠. 조금 더 나가면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그렇게 그게 아니라 와닿고. 칭찬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저희 그 김세호 씨가 네. 은근히 먹이는 그런 좀, 아니,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 저는 팩트를 말하잖아요. 아니 저는 요즘에 그렇게 이해라 네. 씨의 백세 인생이 좋고 김국환 씨의 타타타가 그렇게 좋아요. 진짜로. 그럴 나이가 이제 오신 거죠. 나이가 온 네. 거예요. 가사가 막 꽂혀요. 어느덧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돌 그 꿈 많던 아이돌 시절에서 네. 장민호 씨가 뭐 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데뷔를 아이돌로 하셨어요. 맞아요. 유비스라는
어마어마한 그룹이었잖아요. H.O.T.와 네. 어깨를 나란히 했 또. 아유 뭐. 잭스키스 막 전이거나. 아유 그만하세요. 네. 아 진짜로. 뭐, N.R.G. 뭐. G.O.D.가 네. G.O.D.가 무릎 꿇고 인사했어요. 네, 이 정도였습니다. 유비스라는 가수는. 네. 그때 제가 그깟 돈 있다 없다 해봤고 이런 거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지. 네. 그 당시에 막 덤블링 아. 넘고 막 이러셨는데. 아 진짜. 그 댄스로. 네. 댄스로 해서. 어머. 사실 제가 오늘도 계속 허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후유증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후유증이 좀 커요. 아... 댄스 가수 하면 나중에 좀 이렇게 무리가 가는 경우가 그리고 있군요. 우리는 네. 댄스 가수 중에서도 되게 과한 댄스를 네. 많이 했어요. 이게 어... 사람의 몸의 관절이 네.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덤블링하고 꺾기 그다음에 사람 목마 태우고 뒤로 넘어지기 아 너무 아, 위험했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면 올림픽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이 안무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목마를 이렇게 엎드려서 타면 그렇죠. 다리 잡고 뒤로 넘어지는 거. 아~ 근데 그거 충격들이 아마 지금 오는 거. 아이고 어디야. 그렇죠. 아~ 저 무슨 드라마 부를 나이가 그냥 네. 드라마 부를 몸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이 그래도 우리 장민호 씨가 트로트계 아이돌이니까 네. 예, 오늘 정말 젊은 무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예. 아, 지금 이 상태로 노래하는 거예요? 네, 이 아, 그럼요. 이 상태로. 아, 나이 먹은 거 결론 내리고. 네, 네, 네. 아니 허리가 너무 불편하시면 누워서 부르셔도 돼요. 네, 편하게. 초대 가수분들 불편하게 안 합니다. 세아씨만 근처로 오시면 아니면 AR도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민호씨의 드라마 최애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중간에 제 이름을 크게 외칠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와 드라마 진짜 너무 좋네요. 사장님 네? 라디오는 지금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지금 유튜브만 켜져 있어요. 아, 유튜브만 켜진 거예요? 저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양양창 한번 보여주세요. 울다 웃다 해봐 또 셋 넷 양양창 이걸 보고 싶었다고 해 지금. 아니 너무 아 나 아까 너무 나 진짜 노래하다가 웃을 죽을 뻔했어 웃겨가지고 너무 장민호 씨와 양양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즐겁네요. 아니 네. 지금 밖에 분위기가 약간 아침마당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진짜 우리 민트의 활약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오늘 저도 그 라디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네. 무슨 공개 방송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약간 전국 노래자랑 같고. 네, 아니 저 재밌고. 민트 가입해야 될까 봐요. 아니 아까 제가 네. 그 장민호 씨 노래 부르실 때 드라마 살짝 드라마 그 가사에서 이렇게 안아준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남자는 네. 말합니다 할 때 살짝 안겼는데 우리 민트 우리 군단 분들께서 앞으로 막 그 도끼 눈을 뜨고 진짜 싫어했어요. 막 다가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1m 안쪽으로는 네.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김세아 씨가 이렇게 공포에 떠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음을 아시겠죠. 예, 네, 알 것 같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팬분들의 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문자 메시지로도 네. 드라마 너무 신나요 라고 하셨고요. 네, 드라마는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네. 노래교실에서 인기 짱이라고 네. 또 문자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네, 네. 시작부터 뭐 귀에 와닿아서 너무 좋습니다 얘기하셨고 양양씨 응원하는 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양양님 신곡 너무 달콤해요. 사랑에 와우. 빠졌네요. 와우. 그리고 오늘 의상이 너무 예쁘다고.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와 잘 어울립니다 또 올려주셨네요. 4857번님께서 네. 아까 양양씨 저희가 프로필 소개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장민 씨 프로필을 굳이 안 하셔도 네. 되는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데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97년 4인조 댄스그룹 네. 유비스에서 활동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룹 활동을 그만두고 수영 강사 활동을 또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너무 어울려요. 그 수영 운동을 잘하시나 봐요. 운동을 좋아했는데 네. 사실 수영 강사는 솔직히 얘기하면 생계 유지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돌 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네. 친구들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3, 4년을 하면서 뭐 아무 은행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계를 책임질 네, 것들을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어떤 수영장을 찾아가서 네. 그냥 이력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수영 강사는 보통 네. 선후배가 이끌어주는 게 많거든요. 그냥 무작정 수영 강사도 안 해본 애가 와가지고 네. 이력서를 냈더니 그게 좀 당차 보였나 봐요. 아, 패기가. 네. 근데 뭐 알고 봤더니 아이돌 출신이더라. 오. 그래서 이제 보통 직장인 반을 처음에 가서 네. 직장인 반에 적응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다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했다 싶으면 어머니 반으로 내려보내요. 아, 어머니 반이 좀 더 높은 단계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자마자 네. 어머니 반으로 딱 가겠습니다. 이야, 고속 승진을 회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겠어요. 어땠습니까? 그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너무 재밌었죠. 저는 처음에 어머니들 하면은 뭔가 이 젊은 사람들보다 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유머 감각 떨어지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융화가 되고 나도 모르게 빠져드니까 그 세계에서 벗어나오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편해요, 그리고 너무 편하죠. 에.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어떤 말, 어떤 표정만 줘도 저 선생님이 지금 어떤 컨디션이다라는 걸 다 알아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뭐 강사료뿐만 네. 아니라 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보양식들, 그렇죠. 네, 음식 강사님들 네. 또 강사님 드시라고 또 이렇게 음식 싸오시잖아요. 네. 아우 그런 또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뭐 끝나고 한 달에 한 번 뭐 같이 밥을 먹는 이런 회식 같은 거. 그 나중에 장민호 씨가 네. 이제 가수를 다시 또 데뷔를 네. 하시면서 수영 강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네. 그때 많이 슬퍼하셨겠네요. 그 어머니들께서. 제가 그만둘 때요? 네. 네. 그 눈물이 수영장을 잃었다고 조금 진짜 너무 서운해 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까,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책 안 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표현이 굉장히 서정적이었어요. 네. 표현이 네. 표현이 책 많이 읽으신 분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되게 아쉬워하셨죠. 근데 제가 또 그만둔 게 아니라 다른 수영장으로 스카우트해서 가서 더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면 따라서 그쪽으로 옮기실 법도 하네요. 한 두세 분 계셨는데 그래요? 거리가 네. 너무 멀어서 네. 다시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우리 양양 씨도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수 활동 하다 보면 많이 느끼시죠?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데뷔를 하고 처음에는 트로트가 너무 낯설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연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젊은 층에 있는 무대가 이제 어려워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무대가 너무 좋고 네. 함께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그 교감하는 그게 너무나 좋아요. 아니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 팬심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거든요. 맞아요. 더 오히려 더 뜨겁 그렇지 않나요? 열정, 네. 에너지가 훨씬 열정이 기억에 남는 팬심이 있습니까? 아 정말 많은데 제가 사실 저희는 지방 공연이 많잖아요. 맞아요. 지방 공연이 많은데 이렇게 민호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팬클럽에서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네. 저가 기억에 남는 팬분은 한 분이 계신데 되게 나이가 좀 있으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사비를 들여서 혼자 그렇게 제 스케줄을 다 파악을 해서 매번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머. 가는 곳곳마다. 1인으로 움직이시는 네, 거예요? 네,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가기도 전에 먼저 도착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을 보면서 네네. 내가 맞아, 진짜 맞아. 내가 이 힘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죠. 진짜 감사하거든요. 저도 팬 어머님, 아버님들 참 많으신데 아직은 좀 음지에 계세요. 이렇게 수면이로 아직은 안 드러나시고. 힘들 때 웃겨드리면 성격이 다 소극적이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김세아 좋아한다 팬이다라고 네. 예. 많이 감추시더라고요. 아니 남이 알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웃기도 해요. 어디다 네. 내놓질 못해. 자랑스러워하지 못해요. 네. 자 우리 양양 씨의 스토리 뮤직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라는 곡을 들고 오셨어요. 네네. 네, 이 곡 어떤 곡인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려주세요. 못난이는 제가 양양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네. 제가 활동을 시작했던 곡이 못난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당시에 양양으로 참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못난이 그 활동을 참 예.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아 가수는 노래 따라 가는 게 맞구나. 못난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네. 정말 제 삶이 되게 못나졌어요. 아 왜요? 정말 왜 그렇게 정말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바빴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못난이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그 동안에 남자친구도 없었고요. 정말 그런 형식으로 그냥 실속이 없었다라는 마음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못난이를 접은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솔직히 접기는 했는데 제가 쭉 여태까지 활동을 하면서 못난이 할 때가 그래도 가장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았지만. 가수로서는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라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 이름을 많이 알렸죠. 양양씨라는 이름을 못난이로. 왜 연예계 활동하면 그렇잖아요. 사생활의 나의 모습과 무대에서 나의 모습, 방송에서 나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양양씨는
어디에서 더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대에서 양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대 아래에서 양양이 좀 더 이렇게 빛나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네. 그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가수들은 이 고민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욕심이지만 여자로서도 성공하고 싶고 또 가수로서도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일단은 싶죠. 무대에서. 네. 이게 또 가수니까. 무대에서 지금은 네. 무대에서 또 사랑 받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또 나의 반쪽이 그럴 날이 오겠죠. 또 옆에 그럼요. 찾아옵니다. 남자옵니다. 남자 친구가 없었었다고요? 네. 거짓말 네. 같은데? 네, 네. 아니, 네. 없을 수가 있나요? 양양씨 이렇게 네, 아름다우시고. 근데 바쁘다 보면 매력이 이렇게 못 만나잖아요. 제가 봤던 분들은 남자친구가 안 만나고. 저기요. 남자 사람 얘기해요? 남자 사람 친구가 있잖아요. 오, 큰일 났네. 약간 장민호씨도 남자 사람 친구인 것처럼.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저희가 넘어갑시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디스패치 조금 무마해드렸습니다. 저 입 열면 큰일 나요. 네, 무마해드렸습니다. 장민호씨 네. 떨고 있네요. 노래 듣죠? 못난이 노래 듣죠? 네. 급수습을 이렇게. 네, 자 그럼 우리 양양 씨 예, 가수 활동 아주 빛나게 해줬던 못난이라는 곡을 네. 저희가 큰 박수로 한번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김태하 씨 준비 되셨어요?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양양 씨가 무서워요. 네. 예! 자 못난이 댄스 라디다. 말도 못하는 나는 못하니 술 주워서 말도 못하는
오랜만에 우리 양양 씨 풀 버전 댄스를 한번 봤네요. 야, 댄스가 너무 섹시해요. 저기 웨이브가 씨가, 되시네요. 양양 씨가 이 노래 한 2, 3년 정도까지만 저 춤을 추고 네. 그 이후부터는 네. 서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 그냥 서서. 네, 그래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풀 버전을 보고 오랜만에 네. 마음을 내려놓고 이 노래를 또 춤추면서 불렀는데 요즘 다이어트를 좀 했거든요. 네. 김세아 씨가 아주 철저하게 망가뜨려졌어요. 네. 내가 어디까지 망가뜨려질 수 있는지 보여준 것 같아요. 멋지지 않았나요? 아, 저 정말 멋졌어요. 네, 메인 가수보다 돋보이는 백댄서. 맞아요. 제가 장민호 씨 그 팬분께서 주신 장민호 씨 이름이 쓰여 있는 이 합축선을 들고 불렀는데 오랜만에 이정현 씨 와 버전으로 한번 춤을 춰봤네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노래 좋은데요. 근데 약간 양양 씨하고는 조금 안 친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양양 씨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못난이라는 제목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못난이 노래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좋았는데 양양이 양양 씨가 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저는 이런 발랄 귀염 이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리고 양양 씨 성격이 약간 쿨하셔서 맞아요, 이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쿨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 전 해요. 그쵸. 가사도 들면. 고백 못하는 못난인데 양양 씨랑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아, 제가 진작에 이충훈 씨한테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장가가셨어요. 아유, 뭐 제가 어떻게 답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 감사합니다. 네. 가끔, 네. 가끔 이런 말 한마디씩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인연이 안 됐으면 행복하고 웃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여보 사랑해. 네. 자, 아, 여러분은 지금 장민호 씨와 양양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코너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코너 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악 왜 이래요? 신곡을 찾아서 한 장의 앨범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 콧물 울지 마 바보야 울지 마 웃음 감동 대출이 들어갔는지 모를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수록곡 모두가 대박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사실 제목 한번 언급도 못 해보고 앨범과 함께 사라지는 수많은 곡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하여 앨범 속 신곡을 찾아서. 아, 슬퍼. 아주 슬픈 노래. 슬픕니다. 네, 제가 입니다. 고등학교 때 연기학원 다녔는데 네. 네, 그때 배웠던 연기를 여기에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요. 네, 잘하시다. 메소드 연기. 아, 오, 잘하시네요. 연기. 네, 감사합니다. 네. 연기 또 뭐 뮤지컬도 하셨으니까요. 김세아 씨는. 그렇습니다. 네, 이것저것 됩니다. 많이 잡다한 거 많이 했어요. 네. 자, 아, 신곡을 찾아서 한 곡 한 곡 만나볼 텐데 장민호 씨는 7번 곡도 어, 저는 이 노래 계속 했던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는 신곡이 아니지 않나요? 작가님 잠깐만 작가님이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요. 아니 이 곡은 네. 다른 방송 네. 주파수 맞춰지면 이 노래가 들려요 이제. 그게 아니라 작가님께서 역주행이야. 제 노래를 계속 네. 들려드리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이 노래 담긴 이야기를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번 곡도 네. 지금 열심히 부르고 있는 노래고요. 네. 그 드라마 이후에 나온 노래입니다. 경쾌하고요. 그다음에 7번 국도 라인 따라 쭉 한번 여행해 보시면 노래 틀면서 동해부터 쭉 내려와요. 이 해안길 따라서 왠지 네. 이 노래는 맞아요. 쭉 네. 내려가는 도로 원래 의미의 그 신곡이 아니라 우리 장민호 씨가 50살이 될 때까지 먹여 살릴 곡이다 느낌으로 선곡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아 씨는 어디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요? 어디 설명 같은 거 할 때 아, 네. 네. 불러주세요. 우리 통평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PPT 이런 거 PPT 네. 굿즈 아, 팔고 좋아라. 이런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민호 씨의 7번 곡도 이야기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나누자면 네. 제일 좋은 여행지는 어디였습니까? 장민호 씨가 제가 네. 어디 노래는 뭐 7번 곡도로 부르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가장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네. 고르라면 저는 부산, 울산 이런 데가 좋아요. 아, 동해쪽. 왜냐면 제가 바닷가. 따뜻한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중화산동 아닙니까? 따뜻한 방송. 네. 한여름에 전라북도 되게 덥거든요. 네네. 네. 그때 참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놀러 올게요. 네. 이렇게 네. 덥죠. 정말 더워. 저희 아버지가 좀 약주를 좋아하시는데 네, 한낮에 이렇게 전주에서 드시다가 네. 너무 덥다고 해서 터미널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셨어요.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진짜로요. 네. 어디 서울로요? 네, 인천으로 올라가셨어요. 저희가 더우시다고. 네, 더우시다고. 점프리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데프리카가 있잖아요. 대구가 네. 덥다고 네. 여기도 점프리카. 아니 근데 슬픈 이야기긴 합니다. 이제 갈수록
더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엄청 또 더울 것 같은데. 장민호 씨는 네. 또 따뜻한 곳을 좋아하시니까 네, 올여름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올여름 또 이게 무슨 말, 아무 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아무 말이에요? 따뜻한 곳 좋아하신다니까. 아니 저기 질문도 좋지만요. 네. 가려하세요. 아니 근데 부산과 울산, 네네. 부산은 워낙에 유명한 또 여행지가 많잖아요. 태어난 곳이 부산이에요. 아~ 태어난 곳이 그렇구나. 부산인데 부산에서 아주 어렸을 때 위로 올라갔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난 곳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늘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네. 친척분들도 내려가면서 더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트로트 가수 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되게 따뜻한 느낌, 진짜 고향에 온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울산은 어때요? 울산. 울산? 울산은 처음에 저는 인식이 그냥 공업지대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갔더니 좋은 곳도 되게 많고요. 관광지도 말도 못해요. 뭐 간절곶 이런 데는 물론 간절곶. 제 노래에 간절곶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깨알홍보가 거기 또 살짝 들어가네요. 걸렸습니까? 예. 의도하신 건 아닌데.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약간 좀 간접 광고 느낌이 확 났어요. 네. PPL인가요? 정동진도 좋아요. 정동진이랑 곡이 또 있어요? 나와요. 정동진. 예. 아, 이분이 그냥 망만드네. 아 근데 저는 장민호 씨에게 네. 큰 매력을 느낀 게 이분이 이제 그 커버곡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예. 그 김연자 씨의 수은 등을 예전에 한번 또 이제 MR로 네, 들고 오셔서 네. 들려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문자도 들어왔거든요. 장민호 씨 수은 등 그 커버곡 좀 들려달라고. 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순등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잘한다. 야, 아니 네. 진짜 LED 등 전구 다 뽑아버리고 제 수은등으로 바꿔버리고 싶네요. 노래가 너무 감미로워서. 이 수은등이 제가 수은등 좋아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타방송 그 열린 음악회에서 김연자 선배님이랑 같이 부르게 된 거예요. 오, 영광이네요. 완전 영광이었죠.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제가 이제 선생님이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따라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네네. 심각하게 오시더니 민호야, 너대로 불러. 너는 너대로 불러. 너는 너대로 불러. 고창하지 말고. 그거 내 거야. 남자 김연자가 되려고 하지 마. 내 설 자리가 없다. 나도 되게, 나도 지금. 네. 되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전에 진짜 아이돌 하실 때는 이렇게 트로트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도 그때도 아이돌 노래를 할 때도 많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창법 자체가 몸에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울적인 것보다 한 같은 게 많은 거죠. 이렇게 뭐 어떤 막 노래를 쏟아붓는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 노래를 막 이렇게 발라드처럼 막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네. 하뭐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사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야, 거야. 구수하다. 네. 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비스의 테이블 사서 들었던 친구들이 귀를 의심했다고. 네. 아니, 이게 트로트인가? 한 명이 좀 이상한데. 한 명이 이상한데. 왜 내 테이블이 늘어졌나? 약간 뭐지? 야, 얘 뭐야? 이러면서.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아 근데 만약에 저는 이 후회는 후회라기보다 혹시 그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트로트를 시작했더라면 네. 지금 물론 행복하지만 지금 어땠을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보다 더 잘 돼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치. 수많은 이런 길을 돌다 보니까 맞아요. 그 너무 일찍 뜨면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 번에 공채에 붙어서 개그맨 활동을 했다면 또 한 번에 인기를 얻었다면 많이 좀 기고만장하고 그랬을 수 약간 독불장군으로 갔을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뭐 트로트라는 곡은 진짜 인생이 담겨 있는 장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여곡절의 시기가 예, 금같이 다가올 수 있는 되고요. 것 같습니다. 노래할 때도 네. 도움이 많이 돼요. 노래할 맞아요. 양양 씨도 사실 라이브 카페에서 네, 정말 오래 오랫동안 네. 노래를 또 하신 경력이 있어요. 그 라이브 네. 카페에 가면 신청곡도 많이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뭐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네. 좀 신청받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장르를 다 소화하셨나요?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노래 나와야 돼요.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그냥 다 돼요? 라이브 카페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아 진짜 그게 신청곡을 받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하고 음색이 안 맞은 곡도 불러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해줘야 좋아하시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 돼요. 아, 네. 올드팝도 다 가능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그럼요. 우와, 그럼 노래를 진짜 많이 아시는 건데 혹시 올드팝 좋아하시니까 올드팝 네. 그러면 가수 한 명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혹시 그 노래 됩니까? 네. 영어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네, 어렵네요. 지금. 나한테 이거 시켜. 근데 뭐요? 아, 대학 사장님 알잖아요. 대학 4년제 나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네. 지금 요즘에 빠져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좋아했는데 다시. 네. 토니 블랙스톤의 Unbreak My Heart 됩니까? Unbreak My Heart.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근데 아, 잠깐만요. 툭 치면 나온다더니. 툭 치면 나오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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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안 쳐가지고. 저기 그러면 혹시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네, 거기까지죠. 네, 네 거기까지죠. 그쵸. 네, 네 딱 그 부분만 부르나봐요. 유명한 부분. 저도 할 수 있는데. 네, 네. 계속해보세요.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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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네. 손님하고 네. 진짜 트러블 나겠네요. 진짜 중요한 부분만 부르니까 안 부르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면서 네. 계속 받고 막 한 시간에 막 500곡 부른다고 이 정도로. 그러면 주로 앵콜 많이 받았던 곡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사실 모던 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락이요? 락을 또 하셨구나. 네. 오늘 같은 날 제가 2시엔 놀자에 사실 처음 인사드리는 네네. 거잖아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 뭐 이런 거. 어머 어머 자우림 씨 나온 어머 김윤아 씨 오신 줄. 아 그런 거를 하세요. 그런 노래를. 음색이 너무 잘 어울려. 트로트 때려치고요? 아니요. 다시 새 시작입니까? 아, 아니요. 저 지금 첫 방인데요, 지금. 달콤한 입술. 장르를 내려놓으라고 지금. 아니, 근데 진짜 매력이 양양 씨 진짜 매력 있어요. 네, 진짜 매력 있어요. 진짜. 사실 좀 근데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이렇게 신청곡 했는데 내가 모르는 노래가 올 수 있잖아. 당황하죠. 그러니까 뭐 내가 노래를 잘한다 하도 모르는 노래가 분명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아 그럴 때는 그 가수의 또 다른 대표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식으로 이거 오늘은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곡을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신청곡은 언제 오실 거예요? 신청곡은 뭐 이걸 줬는데 읽을 때 자기가 아는 노래를 읽는 거죠. 맞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신청곡 하셨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빅마마의 뭐 체념이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로 장민호 씨 말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로 이렇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빅마마의 체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이렇게 외쳐주시니까 제가 그러면 끝곡으로 BMK에 물들어 드려요. 이런 식으로 나는 다르게 듣는 거지. 전혀 다른 노래. 네. 아, 또 또 막 이렇게 막 아니라고 하면은 아유 환호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네. 아이고 또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열렬하게 또 환영해 주고 계십니다. 잘하시겠다. 두 분 하시면 네. 잘하시겠다. 네. 자 우리 장민호 씨 7번 국도를 그러면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무대에서 한번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박수. 아 기대돼요. 여행 가는 기분으로 들어야겠어요. 갑니다. 자, 7번 국도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코러스 부탁드릴게요. 사랑이랬지 잊으려 애를 쓰니 떠보고 싶더라 7번 국도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길 그는 청동진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가다가 멈추었으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잔 내 마음 기울이고
2절은 해 뜨는 전주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해 뜨는 전주역에서 해 뜨는 전주역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 보자마자 사연 많은 술 한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기루기루 보고 싶단 사랑아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보고 싶다 사랑아. 오빠 드라이브 했어요. 우후. 야, 장민호 씨 옆에 타고 드라이브 한 것 같네요. 7번 국도를 여행 다녀온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아, 좋습니다. 노래가 네. 힐링이 됐어요. 네. 자, 지금 문자 메시지로도 아, 우리 왕자님 무슨 노래도 잘 부르네요. 라고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네. 또 8343번님 우리 또 삭기 오라버님이신데요. 네네. 지금 장민호 씨 노래 들으면서 열심히 네. 땅을 파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춤을 아, 굴사, 추네요. 아, 삭기 오라버니. 아, 그래서. 아, 네. 아, 그래서 굴삭기. 네, 땅을 파면서 이게 막, 네. 막 춤을 네. 추는 거죠, 굴삭기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봄에는 라디오 틀면 이 노래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네. 또 문자 메시지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장민호 씨 그리고 양양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양양 씨는 원래 가수가 꿈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도립 합창단이죠. 합창단. 네.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네.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쭉 그냥 노래와 함께 제 인생이 흘러갔어요. 어렸을 때는 합창단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거든요. 아, 유니폼 입고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맞아. 엄청 노래를 막 예쁘게 부르잖아요. 바다냐님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트로트 가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죠. 절대 못했죠.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트로트 가수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흥얼대면서 다녔어요. 늘 주현미 선배님의 뭐 흥부자 마주치는 눈빛이 뭐 이런 거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그 들었던 노래들 그리고 불렀던 노래들이 그게 다 그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다 정해진대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 맞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네. 가수하는 사람들 특히나 네. 어렸을 때 불렀던 창법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 태교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음악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음악적인 그 색깔이 다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장민호 씨도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들었나 봐요. 저는 너무 좋아했죠. 제 어렸을 때 그래요? 꿈이 네. 어렸을 때 소원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국노래자랑에 내보내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 그 정도? 어머니께서. 네, 제가 전국노래자랑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저기 나가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그런 걸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이 예능을 할... 안 좋아하셨어요? 예체능에 제가 발을 담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저 아이가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꿈의 꿈 중에 하나겠거니 그랬는데 그게 점점 막 쌓이면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혼자 인천부터 서울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보고 광고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네. 제가 찍게 되고 스스로 야. 그렇게 된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은 부모님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TV에 나온 모습 보면은 그렇죠. 네. 이제 참 안타깝지만 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제가 트로트 딱 시작할 때 돌아가셔서 그래요. 지금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 아버지 목까지 굳이 기뻐하시죠. 그래. 요새 뭐 노래교실을
노래 교실 선생님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 아,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나가요. 먼저 나가고 막 손 들고 발표하고 막 예전에 그러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노래 교실 몇 번 가서 네. 뒤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봐요. 어머니 모시러 갔다가 네. 보는데 이게 더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그 에너지가 어르신들이 가서 노래 연습을 하면서 부르기에는 그만한 건강한 장소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또 내 아들 노래가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어머, 민호 어머니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아유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어, 장민호 씨 어머니. 나야. 나야. 손 들고 야. 그 낙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진짜. 양현 씨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아,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세요. 되게 오. 무서운 그런. 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네. 나이도 많으신데 그 연세에 해병대 그분들 다 이렇게 모아요. 제가 TV 나온다고. 그렇게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보시고 또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모르시잖아요, 어르신들. 근데 다 일일이 핸드폰 설명하셔서 다 구독하라고. 이런 아니, 식으로 다 해병 사랑이 예, 진짜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해병대 정신으로는 못할 게 없거든요, 진짜. 해병대 정신으로 따님을 응원해 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 감동인데요. 네. 좀 감동 좀 감동인데. 이거?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요. 트로트를 하잖아요. 네. 격주디기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어떤 세대 차이와 부모 자식 간의 격이 늘 같이 같은 이 패턴으로 넘어가다가 네. 내가 트로트를 딱 시작하면서 네. 이 격을 따라잡는 거예요. 더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때문에 성장하는구나. 네. 공통의 내가. 관심사가 관심사가 생기니까 대화도 안 하던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엄마 이 노래 배웠어? 맞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트로트 특히 트로트. 트로트를 그래서, 하시면서 진짜 두 분 다 효도하시고 계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엄청 네. 좋아요.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아 노래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네. 네. 우리 양양 씨의 노래도 한번 좀 들어볼 텐데 땡겨라는 네네. 노래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땡기려다가 못 땡겼던 그 노래를 어, 오랜만에 한 곡 할까 합니다. 이 곡은 네.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제가 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요? 또 다 지금? 노래에서 아니, 노래에서 저, 네, 가정법 땡겨 얘기하잖아요. 아, 장문 씨 굉장히 그쪽 방면에 굉장히 궁금함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자꾸 헛소문을 저렇게 내고 싶어가지고 아, 그런데 네. 다른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삼각관계인 거지. 어머 그럴 땐 땡겨야죠. 땡겨야 돼. 자꾸 그 사람이 땡기는데 어떻게 난 임자가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삼각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네. 그런 모습을 그린 노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양 씨의 들어봐야죠. 노래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겨. 땡겨입니다. 땡겨. 땡겨보죠 이 노래. 저희도 나이가 되면서 여기 얼굴을 좀 땡길 때가 됐어요. 뒤에서 잡아당겨줘야 돼. 저 잘하는 병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땡겨 땡겨 땡겨요 그 사람이 땡겨
그때만 생각하죠. 그리워도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떡하죠. 자, 한 번 더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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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요. 그 사람이 땡겨요. 땡겨 땡겨 땡겨요. 어떡하죠. 신났는데요? 네. 아, 이게 왜 신곡이 됐지? 네. 아, 너무 매력적인 노래였습니다. 지금 땡겨 노래 듣고 감상평 네. 막 올려주고 계신데요. 정복수님께서 네.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을 통해서 다이어트 중인데 라면이 땡겨요. 네. 그리고 이경자님께서 오늘 방송이 땡겨요. 와우. 예, 땡겨 땡겨 4천만 땡겨주세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 아무튼 재밌는 노래, 신나는 네. 노래였습니다. 아니, 장량 씨는 네. 진짜 오늘 또 새삼 느낀 게 네. 되게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들을 다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가수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팔색조.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아, 오늘 또 어느새 장민호 씨와 양양 씨와 네? 또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또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 오늘 두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날보다. 우리 장민호 씨부터 인사 한 말씀 저부터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큰 사랑 받았어요. 2018년부터 네. 제 맡고 있는데 올해도 그 일단은 사랑에 좀 제가 근사치로 보답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첫 콘서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의미 깊은 콘서트예요. 제가 사실은 아이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콘서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이름을 건 단독 콘서트고 그리고 제 음악을 제가 이렇게까지 음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네. 많은 분들께 좀 들려드리는 그런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고 딱 날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네. 아유,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양 씨도 마지막 인사요. 네네네. 아, 오늘 2시에 놀자에서 제대로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네. 신곡이 나왔어요. 달콤한 입술. 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될까요? 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시대 눌러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꽃길만 걸으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